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브이로그로 제이플라이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랜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정규 앨범을 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래서 그 앨범을 일단 냈는데, 이게 참 뭐랄까. 이 앨범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면서 뭘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작업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앨범을 듣지 않으면,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많이 없죠. 왜 모르니까. 노래를 들으시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그렇게 콘텐츠를 즐기도록, 권장드립니다. 네. 노래를 만드는 과정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전 가사를 먼저 써요. 기타를 치면서 멜로디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에 옷을 입혀줄 편곡을 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공유할 거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확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기타로 멜로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공유를 해 보고 싶거든요. 한번 멜로디를 만들고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자. 들어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물론 이폰 말고 다른 폰에도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보시면은 2020년 8월 25일. 막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투미도 이때 만들었고, 자, 더해요. 더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뮤직비디오도 있으니까. 더해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이런 아, 괜히 들려줬어. 그러니까 멜로디가 좀 다르죠? 그러면 11번. 11번이 마지막이었나? 여기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가사가 달라요. 여기 보면은, 맞아. 나는, I'm marking every footprint nice and cl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저는, taking every step nice and gentle.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가사를 검수를 받아요. 이제 그 검수를 옥스퍼드 박사님께서 이제 검수를 해주시는데, 그러게 Marking every footprint nice and clear가 뭔가 그 라임에는 잘 맞지만, 너가 말하는 그런 상큼하게 너의 그런 발자국을 남기고 갈 거야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범죄 현장에서 너의 발자국, 너의 족적을 아주 뚜렷하게 남기고 가다라는 그런 크리미널 느낌이 나는 그런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이제 taking every step nice and gentle로 바꾼 또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녹음을 다 해놨는데 바꿨습니다. 그게 참 힘든데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가사가 있으면 그 가사에다가 이제 방에 기타를 가지고 가서 침대에서 진짜 조용조용 기타를 쳐요. 새벽이니까. 그렇게 조용조용히 그렇게 그냥 이제 기록을 한다? 왜냐면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새로운 녹음 31은 정말 더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리고 틀기도 굉장히 무서워요. 자, 새로운 녹음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트레인 이 노래도 발매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려드리면 안 되겠죠? 큰일 나요. 네, 그럼 여기 자, 텔레캐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오, 텔레캐스터는 꽤 많이 녹음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텔레캐스터는 어떻게 빌드업이 했는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맨첫 번째 거 들으면 되겠죠? 정말 별로죠? 정말 별로, 정말 잘 바꿨다. 좀 지루하다. 그죠? 잘한 걸 들려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한게 잘하지 않았을까요, 왠지? 조금 다르네? 이거는 꽤 진짜 완성본인데 여기서 조금 뭔가 녹음할 때좀 바꿨나 봐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